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예, 가방 뜨는 무늬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바닥은, 가방의 바닥은, 예,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뜨시면 되고요. 이제 가방의 몸판 무늬, 예,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 무늬는 짝수코면 됩니다. 예, 짝수로 이제 코를 맞춰주시고, 저는 사용하는 실은 105번, 스페셜 콘사 105번, 요 그린 계열하고 요 오렌지 계열 있잖아요. 이거는 1068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잡고 뜨면 예쁠 것 같아서 예, 보여드릴 거고요. 코바늘 10호로 뜨겠습니다. 일단 가방은 보통 이제 원통으로 뜨니까 제가 짧은 뜨기를 한 단을 떴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뜨고 나서 몸판 첫 번째 단은 예, 짧은 뜨기로 한 바퀴를 쫙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끝이고 요코 있잖아요. 여기가 시작 코예요. 예, 이거를 시작 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 스티치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돌려뜨기 안 하고 원통으로 예, 앞면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 거예요. 그래서 실을 조금 길게 빼주시고 여기. 우리 마지막 코가 되겠죠. 예, 여기다가 찔러서 다시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하고 그첫 번째 코가 되겠죠. 여기 원통뜨기. 그래서 여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번더 끼워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네 코가 걸리거든요. 얘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떠줄게요. 그리고 다시 이거의 반복입니다. 여기 하나, 우리 마지막 끈거 있잖아요. 뺀 거, 그 코에다가 다시 한번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에 하나. 그래서 이게 왜 짝수 무늬냐면 여기 찔렀던데 또 찌르는 거 빼고 새로 찌르는 게 이제 두 코잖아요. 그래서 짝수 코로 예, 코를 잡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무늬수 계산은 짝수 코로 하시면 돼요. 뭐 사슬 하나 뜨고 여기서 이 사슬을 너무 꽉 당겨서 촘촘하게 뜨시면 다음 단에서 뜨기 힘드세요. 여기 우리 마지막 찔렀던 코에 다시 한번 찔러서 빼고 그 다음 코 예. 새로운 코에 찔러서 두 번을 뺍니다. 이렇게 각각. 그리고 한번 빼주시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서 올게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마지막 코에 한번더 찔러서 빼고 하나. 둘, 그리고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네, 이렇게 끝까지 떠서 올게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고요. 여기 시작 부분을 예,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높이가 맞으면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커 같은 거 하나 걸어두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 무늬 여기 한 무늬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 겁니다. 스타 스티치는 이렇게 돌려서 무늬 만드는데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돌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뜬 거예요. 그리고 실을 끌어올려서 다시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 마지막 찌른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찔러서 빼주세요. 그리고 한 코, 그 다음에 지금 찌르는 게, 아까 사슬 제가 너무, 우리 사슬 한코뜰때 너무 꽉 당겨서 뜨면 뜨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 코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힘 빼고 뜨시는 게 다, 2번 단에 뜨실 때 편합니다. 이렇게 빼고 사슬 하나, 이 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사슬 하나, 아니,
한코 빼고, 두코 빼고, 지금 그 사슬코에 찔러서 한코 빼고. 어쨌든 뜨는 방법은 계속 같아요. 마지막 찔렀던 데 찔러서 뜨고, 다음 코에 하나, 여기 다음 코에 하나. 지금 이 실의 굵기가 모사 10%는 좀 빡빡해요. 그래서 이 정도 뜨면 이제 안감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떠서 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떠서 왔는데요. 먼저 설명 드릴게. 지금 우리 뜨는 방법은 요 무늬가 이렇게 사선으로 갑니다.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조금 몇단더 뜨면 이제 사선으로 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찌를 때 여기 찌르고 우리 떴던 데 찌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코가 이거를 모아뜨기 한 코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뜬게 이거. 그러니까 1, 2, 3 이런 배열일 경우에 시작 부분이 이런 배열일 경우에 사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막 이거는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시작과 끝도 이제 사선으로 가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가 끝과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 파악은 여기 무늬수가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그렇게 이제 똑같이 되면 아, 시작과 끝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돌 거기 때문에 제가 몇 단을 떠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네 무늬 네 단을 떠왔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에 실이 걸려 있죠. 그래서 거꾸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약간 사선이죠. 여기 네 무늬. 그리고 옆에 우리 안 뜬데.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무늬. 그래서 네 무늬, 네 무늬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끝과 시작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무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사선으로 올라가게 안 하고 일자로 올라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제가 짧은뜨기로 한 단을 쭉 뜰게요. 그리고 이제 이 무늬로 가방을 다 떴으면 우리 끝에는 보통 짧은뜨기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사슬 하나 마저 뜨고 여기부터 얘 빼놓고요. 얘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 원래 무늬뜨기 할때 여기 끝난 데 찔러서 떴잖아요. 여기는 뜨지 말고 여기부터 이렇게 그냥 짧은뜨기 한 단을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거 한 단을 다 뜨고 이제 일자로 올라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보 7호로 바늘을 바꾸고 짧은뜨기를 한단쭉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이제 바닥을 다 뜨고 짧은뜨기 한 단을 한 바퀴 쫙 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방 몸판의 첫 단입니다. 첫 단을 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늬뜨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짧은뜨기 마지막 하나 끝났고, 시작 부분은 아까 우리 처음에 떴을 때하고 똑같아요. 원래 우리 여기 찔렀던데, 여기에 찌르고,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찌르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찔렀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걸렸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뺐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이 사슬을 조금 여유 있게 떠주셔야 다음 단뜰때 편합니다. 그이 무늬를 주의를 할 때는 뜨다가 보면 이 사슬을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늬 코수가 안 맞기 때문에 무늬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슬을 반드시 한 코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
뜨는 방법이 같으니까 제가 한 바퀴를 떠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떠서 왔고요. 우리 시작은 원래 이제 빙글빙글 도니까 한 바퀴 돌아와도 똑같이 여기 마지막 코에 찔러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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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잖아요. 근데 무늬가 일자로 올라가게 하고자 하면 여기 처음에 찔렀던 여기, 예,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부터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무늬의 중심이 요 사슬 우리 한코빼 떠준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선으로 가려고 하면은 무늬의 중심이 이게 중심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일자로 간다고 하면 요 사슬뜨기 하나가 중심이 돼요.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건너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슬 하나 떠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 어차피 중심을 이제 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사선이냐 일자냐는 맨 처음 한 바퀴 돌아와서 예, 시작 부분만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거 떠보니까 이 바늘이 뜨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크로바 10호로 뜨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바꿀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뜨는 방법은 어쨌거나 여기 마지막 떴던 데 찌르고, 예, 똑같이 네 가닥 걸리면 빼고 사슬 하나. 만약에 저랑 같은 실 사용하신다고 치시면 이거 그냥 10호 좀 성글게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전보 바늘 쓰기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이거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해서 뜨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예, 여기 우리 끝에 떴잖아요. 그리고 또 끝에 찔러서 빼고, 빼고, 중심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두 번째 거뺀 거. 하나, 둘, 셋인데 두 번째 게 가운데잖아요. 그 중심이 이제 우리 모아뜨기 한 코에 찌르면 사선이고, 여기 사슬 한코뜬 거에 찌르면 일자 무늬로 되는 거예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짧은뜨기 한단 뜨고, 이거 무늬 한단 뜨고, 세 번째 단을 뜰때첫 번째에서 결정을 합니다. 일단 요거를 또 다시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나요? 여기 지금 제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세무늬 단을 떴어요. 그리고 여기 사선은 네무늬 단을 떴잖아요. 이렇게 좀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짧은뜨기 한단 중간에 뜬 거고, 여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여기가 사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짝 달라요. 얘는 약간 우리 스타 스티치처럼 이렇게 좀별 같은 모양이 있고, 얘는 이렇게 꽃잎이 모여 있는 듯한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좀 크게 가방으로 떠놓으면 차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예,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예쁜 걸로 뜨시면 돼요. 그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선으로 가는 방법, 일자로 가는 방법. 아까 우리 이제 사선 처음에서 바꿨잖아요. 계속 그냥 이거 이대로 그냥 빙글빙글 돌면 돼요. 뭐 이거를 뜰 때마다 단을 바꿀 때마다 첫 번째 무늬는 중심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빙글빙글 돌면 됩니다.
짧은뜨기 한다, 요 무늬 한다, 세 번째 단에서 이제 중심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일자냐, 사선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그재그로 논다 치면은 시작 부분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계속 빙글빙글 돌면 예,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지그재그로 바꿀 필요는 없는데,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시작 여기서 한 번은 바꿔주고 그냥 계속 뜨게 되면 사선은 계속 사선으로 가고 일자는 계속 일자로 간다라는 거. 요거는 파우치 같은 거 떠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가방이나. 제가 이거 사진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